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이제 저기 다이어리 광고가 아니었는데 왜 다이어리 아니야 다이어리도 매일치 이제 내일 모레 31일 날 그렇죠 그렇죠 할인 기간 종료예요 오늘이 종료. 29일이니까 네. 예 이제 만 3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누굽니까 김준성 애널리스트 233페이지 풀 리포트도 드리니까 한번 김준성 3시간 특강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업종은 따로 하고 또 테슬라에 대한 얘기 따로 하니까 맞습니다 AI 오워 예 예 저희 3프로 TV 앱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3프로 TV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쉽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또 저희를 공부시켜 주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가셨죠? 네. 우리 저 부동산 보러 많이 가셨죠? 우리 청담동 이런데. 저는 그 시인들 남의 그 묘지에 많이 갔습니다. 남의 묘지에 많이 묘지? 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두 분 말씀하실 때 예? 시인들 묘지 앞에 가서 막걸리 네. 한잔 먹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인들의 묘지? 예를면 뭐 김수영 씨 묘지가 살고 있는 우이동에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와, 오고.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등산 가면서 들린 거가 아니고 예. 그냥 거기 목적지로 간다고요? 예. 와 멋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 박병희 전무장님. 아, 네. 자,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아. 네? 네, 시인들의 무덤에 가서. 아니, 대학 다닐 때 네. 제가 문예창작 서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낭만 있으시다 진짜. 그래서 뭐 그런 술 아, 그래서 그 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신 거예요? 아 보통 역시 다르네. 아 저희는 좀 반성해야 됩니다. 본인도 반성하세요. 왜? 아니 저희는 어쨌든 같은 과 아닙니까? 나 문예부였어요. 나도 글 좀 썼어. 아 진짜로. 네. 나는 시는 아니고 수필. 네. 자 시조 하나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로다. 합격 우리 박병장 부장님.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김수영 시인이 그랬잖아요. 침을 뱉어라. 그거 아닙니까? 뭐 고은 씨, 김수영 씨, 전혜린 수필 뭐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아 전혜린, 아 미네네 가스등. 네. 아 전혜린. 네. 그분이 번역한 게 아니 번역한 것도 있고 생양 아니 아니.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그리고 아무 말도 네. 하지 않았다. 예, 네. 빠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요절했죠 요절. 예. 아. 아 옛날 생각나네 옛날 조부문고 와서 참을 수 없는데 홍진에 묻힌 문예인의 생이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예, 상춘곡입니다 전원군 네. 여봅시 검은소로 바칠 가니 캄캄하지 아니한지 그렇게 말하고 볕달았지 퀴즈대에 나가기 전에 배운 거 연말 되니까 조금 저희가 여유 있게 갔습니다. 자, 박병희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네.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어제 미국 시장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냥 혼조 상태였고요. 나스닥이 0.48% 하락, 다우는 0.26% 상승, S&P 500은 0.1% 하락했습니다. 주요지표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최근 강세였던 시총 상위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 3천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이후에 지금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애플이 일부 매장을 폐쇄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어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것을 뭐 확실히 뭐 사실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대.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요.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불확실성 속의 기대인 것이고 핵심은 네. 이것이 이제 길어지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0.69% 상승해서 302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59% 상승해서 1027포인트 마감인데요. 이 코스피 시장이 어제 그냥 강박권에 계속 있다가 장 막판에 급속도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이제 배당량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개인들이 1조 9천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500억 매수, 기관들이 1조 5천억 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매수했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8,300억 정도 매수하고 개인들이 1조 1천억.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어제 하루는 뭐 대규모로 매도를 개인들이 한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개인 매도와 기관 매수가 매매 공방이 있었고요. 장 막판 2시 반 이후에 배당량 매수로 인해서 상승폭을 높이면서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소재, 영화, 게임, 음원 등 콘텐츠가 강세를 보였고 5G, 무선 통신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좀 안타까운 것은 현대차에서 그 수소 수용차 개발 지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 갖고 수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였고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강세였는데 네. 사실은 수소차는 상용차 쪽으로 한다고 했고 수용차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에 컨센이 되어 있었는데 뭐 요 뉴스 나오자마자 곧바로 거기다 매도 때리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더 네. 길게 볼 필요가 있고 또 뭐 꼭 이게 승용차 부분은 이게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갖다 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 그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제 곤혹스러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거래하는 걸 보니까 그 ETF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K뉴딜 지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관리의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그러니까요. 좀 하고 있습니다. 아, K뉴딜. 예. 시황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당날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과거에 기말 예상 배당률 1.4에서 1.7%로 본다라고 했고 있고요. 연간은 약 2.1%였습니다. 이 얘기는 중간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과거 흐름을 보면 배당락 이래 약 0.4% 하락 출발 후에 그러니까 배당락 기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오면은 고폭으로 딱 기준으로 하락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 0.4% 하락 출발했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 마감을 했는데 대략 코스피는 한 보합권 마감을 좀 많이 했고요. 코스닥은 한 1.8% 상승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마감을 했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락 이전에 네. 하락폭이 크면 1월에 반등폭이 컸다라는 특징이 좀 있어요. 뭐 배당락 이전에 뭐 하락폭이 좀 작았으면 또 1월에 반등폭이 좀 작았다. 그런 특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기금이 삼성전자 연간 어제 계속 보니까 13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연기금이요? 예. 시장 전체 연기금이 판 거는 25조 매도를 했는데 13조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아, 전체 기관이 25조를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25조를 매도했는데 예. 전체 시장에서 예.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를 13조 5천억 삼성전자를 13조. 예, 예. 13조 5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진짜 주가 지수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예. 잘 버틴 거네. 예. 외국인 기관이 예. 그렇게 쏟아냈는데. 예. 참고로 외국인들은 23조 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만. 와. 예. 개인들은 39조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 와. 자료를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인들이 11월까지 72조 순 매수였다가 이번에 12월에 들어서 한 10조 매도했습니다. 현재 63조 순 매수거든요. 63조 중에 39조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는 얘기고요. 연기금은 시장을 25조 매도했는데 그중에 13.5조를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런 수급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도가 많았는데 잘 버틴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를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을까? 라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도 주요 종목을 보면요. 연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순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걸 보면요. 기업을 매도한 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에 전체 지분을 줄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은 뭐 그 분할과 관련해서 네. 그 청약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SGN 솔루션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AR, VR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지금 CES 2021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메타의 VR 기기 오큘러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게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 1위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기기에서 엄청나게 애플 지금. 앱스토어? 예. 애플 안에 인앱된 스토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고 팔잖아요. 이런 기기들, 소프트웨어들을. 아, 그래요? 예, 거기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조라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플에서는 또 AR, VR 사업 속도를 위해서 메타의 AR 마케팅 담당을 영입했다. 이렇게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모빌리티 산업의 2030년의 시장 사이즈가 반도체 시장의 3배가 될 것이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이 핵심인데 모빌리티 산업에 구글, IBM, GM, 모두 닛산 등이 경제 진출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완성체 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인데 이게 느려지면 자동차 회사들이 좀 늦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뭔가 가속화되면 자동차 주가가 좋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로 변신한다라는 게 키워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등 이런 사업들을 계속했을 때 향후에 미래차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또 새로운 또 구축을 한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3배 이상의 규모로 사이즈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지켜보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5G 그 통신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 뉴스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통신 기업도 5G 통신망 구축,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지금 등록을 받았습니다. 5G 특화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음 5G예요. 네이버 거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예. 그러니까 이음 5G인데요. 특정 지역 내 융합 서비스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 통신 회사만 여태까지 그 할당했잖아요. 네. 그 통신 주파수를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G 통신망에 그 주파수를 주겠다고요? 예. 주파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음이 참고로 저희 둘째 이름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다고 봐야 되겠죠. 첫째 이든입니다. 네. 예쁜 이름이네. EL. 예. 약간 CL 느낌 나게 했다. 정이엘. 아니. 약간 공주 느낌. 근데 이제 이엘라라고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공주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엘까지만 하자. 얼굴 변해. 그럼요. 딸내미지. 네. 얼굴 변한다. 많이 변합니다. 그런 위로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해요. 얼굴. 강하게 키울 거예요. 아니. 우리 딸내미도 태어났을 때 완전 장군이었어. 진짜 남자인 줄 알았어. 저도 언제면은 저희 딸은 태어나서 내가 왜 같이 미셸이었습니다. 별명이. 아 그래요? 박세리? 미셸 위. 아 미셸 위. 미셸린이요. 타이어 미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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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셸린. 아 이제 아빠들이 다 자폭을 하는구나. 근데 살 빠지고 이뻐지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자꾸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여자 남자인가? 네 이뻐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유 그럼 참 장군처럼 딸이라니까요. 요즘 무조건 그냥 딸로 가야 돼. 애매하면 딸로 가야 돼. 예,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다시 또 이어가면요. 네.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주파수를 통신기업만 줬잖아요. 그래서 마치 독점, 과점처럼 해서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기업에 이렇게, 물론 전국적으로 전 대역이 아니고요. 일반 특화된 구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민영화되고 민간화해서 이런 것들이 좀 되면 확실히 5G 연계된 융합 서비스 구축이 활성화되는 것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쪽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곧 하죠. 다음 주에 하는데요. 대면 참석 기업들, 비대면 참석 기업들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 뭐 참석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영향을 좀 받으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참석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대면 참석한 기업들의 리스트는
네오, 이뮨텍, 올릭스, SK바이오팜, 파맵신, 그리고 비대면 삼성, 은독, 십자, 나이백, 레오켄바이오, 매든팩토, LB바이오 뭐 쟁쟁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순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들 위에서부터 이소페타시스부터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쭉 제가 나열을 좀 해봤어요. 모르는 회사가 많아요, 근데? 다 아는 회사인데요. 이소페타스, 플리터, PSK홀딩스, 미어나, 컴퓨터홀딩스, 썬데이토즈, 동진세미켐, 동진세미켐 저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동진세미켐. 제가 그걸 짚어보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요. 다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도 있네. 네. 다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컴퓨터홀딩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많이 샀던 것이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어진다면 개인들은 저 종목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애들이 이 종목들을 많이 올라와서 차익실현 매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업들이 나빠서 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연말 돼서 매도가 좀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들 종목에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뭐 오늘 시황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오늘 시황 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네. 뭐 배당락일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배당락인데 오늘 뭐 거래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39% 코스피 기준으로 배당락 기준으로 저거를 치면 이제 보합이란 얘기죠. 예, 2978포인트가 보합이에요. 그거보다는 높게 시작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0.4-0.5% 정도에서 시작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코스닥은 0.4% 하락하는 게 보합이라는 거예요. 1022포인트가. 그러니까 2978포인트가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와 개인들의 수급 변화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12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죠. 9조 1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0억 있는 이상 10억 이상 있는 분들이 예. 예전보다 훨씬 늘었던 거예요. 많이 늘은 겁니다. 그죠? 예, 많이 늘은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근데 9조나 팔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걸 받았는데 기관들이 여타 기관이 받은 게 아니고요. 금융투자에서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배당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네. 저 금융투자의 매수는 저거 매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한 부분의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 의견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오늘부터 내일부터 신규로 매집하기 시작하는 거, 매수하는 종목, 특히나 대량으로 매수하는 종목, 이런 종목은요, 내년에 강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즉, 지금 연말부터, 연말에 요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뭐 세금 회피 매물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사는 거예요. 네. 요런 것들은 나쁜 기업이라서 판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1월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 배당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수급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제부터 IT 소부장 미래 선도 품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뭐 개별 기업도 많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내일까지 할 건데요. 오늘은 소재 쪽인데 소재 쪽은 제가 말씀을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일본, 그 미국에서 네. 수입해 오고요. 원재료를. 우리는 그냥 조합하는 정도.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하지 못하고 산학협동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업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업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 의견 없이 자료 전달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해당 기관에는 제가 사전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계금속 쪽에는 키워드가 뭐냐면 극저온, 초고온 등의 극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스마트 제조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 요것을 전 한 건데요. 가스 터빈용 내열 소재는 그 옆에 있는 한국 최하 창원 특수강 성일 터빈 한국 로스트 왁스에서 하고 있다. 부장님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예, 비상장이고요. 네. 액체 수소 저장용 금속 소재 탱크, 요 탱크 얘기하는 거군요. 어디 하일리움 KCR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건설 기계용 정밀 위치 인지 장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비트 센싱, 비정형 실내외 자율주행 시스템은 로보티즈. 그러니까 비정형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3D 프린팅용 금속 불말은 SFC 리프로텍스 현대중공업. 그리고 소재 쪽을 쭉 오늘은 소재 쪽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안타깝게 뭐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는 이런 겁니다. 10년 후에 소재 개발, 양자 컴퓨터, 홀로그램, 휴먼 증강, 베타 전시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통신용 강 유전체 광소재 파이버 프로에서 하고 있고 극한 환경용 다이아몬드 반도체 소재 이거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있거든요. 일진 신한 이와 다이아몬드 차세대 통신용 고주파 소재 요 테스와 L&D 전자에서 하고 있고 홀로그램용 메타 소재 요거 지금 없거든요. 요런 거는 우리 관심 있게 많이 봐야겠죠. 홀로그램용 메타 소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홀로그램용 메타 소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안경으로 지금 글래스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안경을 키면은 자판이 앞에 홀로그램으로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홀로그램으로 네, 나와서 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홀로그램이 되려면 거기에 어떤 소재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맨대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향후에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많이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쪽이 뭘 하고 있냐를 보면서 우리 그 향후에 미래에 투자하는 미래 기술을 우리 좀 가늠해 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D AR용 메타 렌즈 소재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미래차용 섬유용 OLED 소재 코오론 글로텍 시프트웨어 양자 컴퓨터용 상온 동작 능동 소재 그리고 초분광 영상용 자, 적외선 보여주세요. 센서 소재 네. 그리고 나노 구조 알루미늄 합금 소재 그리고 맴 리스터용 나노 복합 소재 여기 그 맴 37번에 있는 그 맴 리스터용 나노 복합 소재는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요 소재가 완성돼야지 저 뉴로모픽 소재 연구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뉴로모픽이 딥러닝이죠 AI 딥러닝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맴 리스터용, 맴 리스터가 뭔지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듀얼 이온 전지용 전지 소재, 이거 포스텍에서 하고 있고요. 베타 전지용 지라물 반도체 소재, 이게 뭐냐면 SiC와 GaN, 지라칼륨하고 SIC라고 얘기하는 요거 지금 지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암모니아 연료 전지용 나노 촉매 소재 암모니아를 수소 개질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4세대 전고체 전지 소재는 LG와 삼성 SDI 현대차가 하고 있고 고밀도 수소 저장용 경금속 수소화물 SAC 친환경 이 페로브스카이드라는 얘기가 굉장히 이 소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납이 들어가나 봐요. 납.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태양전지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납이 들어가지 않고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납이 들어가면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소재를 연구를 많이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온형 수전해용 세라믹 소재,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인공 근육 소재, 그리고 휴먼 증강용 인체 감각 모방형 전자 소재, 그리고 체내 주사용 생분해성 형상 기억 소재, 바이오 인터페이싱 소재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요, 바이오 인터페이싱 소재 보면 체내 이식형 기기 및 소자의 원천 소재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체 무해한 체내 이식형 기기 이런 거 개발한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몸 안에서 거부 반응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 예.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소재 쪽은 지금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제 어제는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근데 소재가 그만큼 우리는 아직 뒤쳐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우리 그 코스피 코스닥의 기업들이 의외로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하다가 실패하고 많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불러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기술이 가까워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투자의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소재들이고 중요한 산업이니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정부 정책 당국이나 연구원들에서도 훨씬 더 이쪽이 좀 그리고 또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이쪽에 좀 더 투자하고 M&A하고 뭐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지금 뭐 우리 박병찬 부장께서 소개해드린 게 대부분 비상장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네. 대기업 네, 네.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코스닥 시장에 제가 얼핏 보니까 한두 종목 정도 보였던 네.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을 바로 여러분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또 그 회사도 R&D 자금을 받아가지고 아마 초기 단계부터 쭉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꽤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저런 연관된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네. 방향성이 뭘로 가냐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네. 보자는 겁니다. 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낸 자료고요. IT 소부장 미래선도 품목이라는 네. 그런 테마로 아마 주제로 이렇게 나온 기업들을 우리 박병찬 부장님이 네.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신의 자료실에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3프로TV 앱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제 내일 또 나머지 네. 품목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내일이 마지막 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31일 날은 저희가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심이 묻어나는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